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일 날 심은 저희 감자 심은 비닐하우스 아닌데요. 한번 상황도 한번 보고요. 오늘은 점정 호수를 깔려고 일 작업 중입니다. 싹이 한번 낱낱 볼까요? 홍감자인데 싹이 조금씩 트고 있어요. 이거는 추백감자인데, 추백감자는 아직 싹이 아직 안 나오네요. 풀이 먼저 자리 잡고 있네. 여기 하나 나왔다. 추백감자도 이제 조금씩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새싹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옆에는 공간 활용을 하려고 맨 옆으로는 쭉 쪽파를 심어놨어요. 왔더니 쪽파는 심은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싹이 이쁘게 조금씩 뾰족뾰족 많이 나왔습니다. 양양거리 뽑아먹을 만할, 지금 조금 더 크면 파김치 한번 담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. 점점 호수를 이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우스 만들 때 사장님이 놓고 간 한 박스인데요. 점적 호수라고요. 호수에 점 쳐져서 거기에 물방울이 하나씩 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간수시설이라고 하죠.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, 저희는 이제 점적 호수는 처음 해보는 거라 차분차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. 가. 점적 호수 처음 거 연결한 건데요. 이렇게 구멍에서 물을 지금 틀어봤는데요. 이제 물이 나오죠. 점적 호수에 원래 땅에다 묻고서 하기도 하는데, 저희는 아직 감자 심은 데라. 물 잠가? 잠갔어요. 점적 호수 처음 하는 거라, 둘이 처음 해보는 거라 갈팡질팡 하는데요. 연결해서 했더니 끝부분 잡아주는 데서 물이 새는 바람에 다시 물 연결해서 한번 켜보려고 지금 다시 시도 중입니다.
분수처럼 막 안 올라오니까 좋긴 하다. 물 틀어봐. 응, 물 틀어. 물 틀어놔야지. 어이구, 또 꺾였다. 꺾이면 안 돼요. 쫙 나간다. 저기 다시 끄트머리 잘 묶었잖아. 한번 묶을게요. 한번 묶어. 가볍게 이리 와. 잘 묶어서 물 틀고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. 또 그게 일이 또 그게 아니네요. 또 일이 또 버려졌습니다. 터져서 소리 쫙 하는 소리 들리시죠? 중간에 또 호스가 터져버리네요.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다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. 중간에 터져버려서 다시 깔으려고 회수하고 있습니다. 불량인지 물 수압이 센 건지 어찌 된 건지 한번 호스를 다시 연결해서 설치해보기로 했습니다. 해체 작업 하고 있어요. 불량이네. 호스 다시 설치합니다. 다른 고래도 다 호스를 다 깔아놓고 한번 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. 수압이 혹시 세서 새는 거 안 새는지 아예 다 깔아놓고 한 번에 다 틀어보기로 하려고 다 골마다 다 하기로 했어요. 호스는 이제 다 설치한 모습입니다. 물을 다 켜놓고 전기를 올려야 돼요. 호스 연결된 게 이제 물이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. 아까처럼 또 중간에 물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고요. 이제 뜸쯤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게요. 올립니다. 어, 터졌다. 10개가 터졌다. 우리 잠깐 타. 끝부분에서 또 터졌어요. 그래서 지금 남편이 끝에 부분 한번 손보러 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끝부분 잘 마무리로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서 끝부분 묶는데 가서 끈 잡아주면서 다시 꽁꽁 싸매주고 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. 끝을 묶어주고 다시 한번 가동을 해봅니다.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틀어봅니다. 이렇게 옷도 물탱크에서 받아서 모터 연결해서 물이 나오는 거라 좀 수압이 많이 센가 봐요. 그래서 그런지 호스가 좀 닿아서 그런지 한번 지켜보려고 30분 정도 펴보기로 했습니다. 물 지금 바닥에 지금 촉촉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. 지난번 여기서 참깨 말렸더니 씨가 떨어져서 참깨 씨앗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긁어 주느라고 물도 틀어 놓을 겸 해서 지켜보느라고. 점적으로 처음부터 세더니 어떻게 불길한 예감이 끝까지 그냥 지나치질 않네요. 여기서 뽕 저기서 뽕 호스가 터졌어서 아예 회수 전원을 내리고 호스 회수하고
좀 더 점적우수나 분사우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깔아보기도 하고요. 원래 처음에 했던 스프링클러를 다시 설치하고 앞쪽은 그냥 호스로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. 날이 워낙 뜨거워서 물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하고요. 오늘은 아침에 물기감치 좀 일을 좀 해보고 우리 감자 심어놓은 거 좀 촉촉하게 잘 큰다. 햇살도 빨리 나오라고 물 좀 적으려고 했더니 일이 뜰때도 안 되네요. 일이 맘대로 안 되네요. 그래서 다시 철수 시키고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 돌리고 앞쪽에 물 주고 있습니다. 점적 호수가 수압이 세면 이게 더 잘 터지는 건지 원래 점적 호수 자체가 불량인 건지 우리 초보자로서는 조금 알 길이 없는데요.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중이라고 농사진 일에 쉬운 게 아니네요. 처음부터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